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우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언어 교육을 하는 이멀스에 다니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다른 온라인 회사인 콜세라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메타버스에서의 언어 교육입니다. 특별히 언어 교육이 메타버스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저희 회사는 메타버스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메타버스가 유행하기 전인 201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되었냐면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2016년에 창업자가 시리아의 난민촌에 있었는데요. 난민촌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니까 영어가 단순히 어떤 언어를 하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볼수 있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회사를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메타버스가 뜨면서 회사에 펀딩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펀딩으로 이제 회사가 B2B에서 B2C로 이제 피벗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VR 헤드셋을 끼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미리 교육을 위해서 어떤 상정된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학습자와 또 선생님과 학습자가 같이 배우면서 언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서의 교육도 그렇지만 메타버스에서 언어 교육은 아직까지는 시도한 회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회사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약그전 세계 20여 개의 연구 기관들과 협업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계속 개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메타버스에서의 교육 얘기인데요. 그 하기 전에 저 회사를 얘기할게요. 저희 회사가 메타버스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LA가 본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두 다올 리모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뭐 스페인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 각지에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VR 공간에 모여서 올핸즈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미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VR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만 모이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전 직원 플러스 배우자니까 이것보단 전 직원은 적습니다. 배우자들이 LA에 모여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메타버스에서 언어 교육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리모트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리모트 러닝이 생소한 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원격 교육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뽀뽀뽀를 아시나요? 뽀뽀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손. 손, 아, 네. 손 많이 들어주시네요. 제가 기억하는 뽀뽀뽀는 뭐냐면 아침에 뽀뽀뽀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버지가 출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뽀뽀뽀 유치원의 학생은 아니었지만 집에 앉아서 보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나름 배운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뽀뽀뽀도 원격 교육의 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게 언제였죠? 한 1980년대였나요? EBS 교육 방송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2000년대는 그 TV를 넘어서서 인터넷으로 수능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이들 모두의 목표를 보면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전달하고자 했던 그 숨은 의도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원격 교육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술의 발전, 사회적, 문화적인 함의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리모트 러닝의 역사를 보면은 정규 교육에 있어서는 무려 160년 전에 영국 대학에서 시작이 됐대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지리적인 이유로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또 신분 문제로 그 런던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보면 기술 발전의 역사랑 함께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영국 대학이 1세대 편지고요. 그리고 2세대가 되면은 많은 정보를 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라디오나 TV 같은 미디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2세대인데 뽀뽀뽀와 EBS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이 2세대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 되게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는데 컴퓨터가 도입된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도입된 게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세대와 2세대를 보면은 그 정보의 전달자에서 수신자로 일방적으로 정보가 흘러갔잖아요. 근데 3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양방향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반응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정보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면서 그 정보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거에 전조가 되냐면 지금은 정보 전달자와 습득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면 자기 컨텐츠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전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약간 소통의 민주화이기도 하고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특히 교육의 분야에서 가장 그 최고의 그 교육이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더 이상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컨텐츠 생산을 하는 것이 교육의 어떤 가장 잘된 그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한 방향 소통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진화한 역사로 봅니다. 이런 3세대의 바탕에 우리가 지금 MOOC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MOOC은 Massive Open Online Course인데요. 혹시 MOOC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게 온라인 교실이라고 온라인 교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거예요. 근데 이 MOOC의 역사가 2008년에 시작되었는데요. 그 2008년에 시작될 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대학에서 이런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교수랑 학생이랑 조교가 온라인 한 공간에 만나서 소통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픈네스였어요. 오픈네스는 뭐냐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대학의 학생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방향 소통이 중요했다는 건 뭐냐면 교수가 가리킬 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조교가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런 수업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도가 아주 성공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치가 발전된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유튜브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유튜브가 교육 플랫폼은 아니지만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컨텐츠를 올릴 수 있죠. 그리고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내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어떤 그 스케일 면에서 이 철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도 단점이 있어요. 특히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큐레이션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비록 양방향 소통이라고 하지만 어떤 한 채널에서 그 채널을 보는 사람이 채널을 만든 사람한테 소통하는 게 그냥 게시판에서 글 쓰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난 게 유데미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튜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에 이런 시도 이후에 MOOC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근데 이 성공을 거두는 그 MOOC의 플랫폼은 기존과 다르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2012년을 뭐라고 했냐면 MOOC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중심은 뭐냐면 굉장히 매시브한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에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의 그 머신러닝 수업이 여기에 선구자인데 우선은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수업에 가지 않아도 되고 언제나 들어도 되고 교수님이랑 소통하지 않아도 되고 또 원하는 속도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제가 그 이 흐름이 시작될 때 스탠포드에서 마침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인기 있는 과목이 있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에 300명이 이제 개설이 돼서 강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꽉 찼는데 MOOC이 점점 이제 시행이 되면서 학생 수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제 안 듣는 거예요. 다 안 듣고 이제 집에 가서 MOOC 플랫폼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되니까 이 넓은 강의에 학생들이 한 세네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자기는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이 익숙하다고 제발 좀 나와주면 않겠니라고 그 방송에서 말하셨던 그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우는 어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건데 이런 플랫폼에다가 또 유명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서 이게 정말 크게 발전합니다.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는 플랫폼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발맞추어서 생긴 회사들이 EDX나 제가 일했던 콜세라라는 회사입니다. 콜세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냐면요. 혹시 제일 인기가 많은 강의가 뭔지 짐작하세요? 짐작하실 수 있는 분. 어떤 강의일까요? 예, 머신러닝이에요. 그 스탠포드 앤드류 윙 교수님의 머신러닝인데 500만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였냐면 탑10 컨텐츠 중에 한국 대학의 컨텐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짐작하시는 분? 네, 모르겠어요. 네, 그 강의가 뭐냐면요. 연세대의 한국어 교육이에요.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무려 120만 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네.
근데 여전히 이 MOOC 플랫폼이 굉장히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교육의 이상으로 보면은 어떤 양방향 소통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물론 편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받는 그런 것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OOC이 이것들을 이 한계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뛰어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퍼스널리제이션, 개인화예요. 어떻게 개인화냐면 어떤 개인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뭔지 머신러닝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 선형대수나 이런 거 잘하는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어떤 과목들을 레코멘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플랫폼에서는 어떤 똑같은 강의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처지에 맞게 강의 진도를 달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필요를 필요가 있으니까 이걸 들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 플랫폼에서도 듣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V나 라디오와 좀 세련된 TV와 라디오의 확장 정도로 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OOC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론의 성과도 있지만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콘텐츠가 정말 많을 때 그 안에서 큐레이션하는 문제 그리고 학습자가 고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MOOC 위에서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가 아직은 초반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의 예는 굉장히 적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교육에서 특별히 제가 하는 언어 교육에서 주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소셜한 측면이에요.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의 채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상호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양방향 소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컨텍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즉 상황화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배우는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면 재밌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고 세 번째는 엑스퍼트 가이드인데 뭐냐면 언어의 전문가가 그 공간에 뛰어들어가서 학습하는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게 가이드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주체성은 해치지 않지만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소셜한 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소통이 중시되고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언어를 배운다면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그냥 언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 쓸 수 있게 됩니다. 예, 언어 교육에서 이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언어 교육은 생각해보면 내가 언어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혹은 지금도 있는 언어 툴들을 생각해보면은 주로 학습자는 이렇게 고립되어서 이렇게 언어를 배웠어요. 피드백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반복해 말해서 내가 말한 게 정확한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단어 카드가 있으면 카드 게임을 해가지고 단어를 맞추면은 맞추면 다음 레벨로 가고 그 정도의 피드백을 줬는데 이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듣고 배운 말들을 어떤 상대에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그것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좀 재미를 주는 모티베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인데 이게 상황화예요. 상황화인데 예를 들면은 언어를 배울 때 뭐 부엌에 쓰이는 용어를 배운다. 파티에 쓰는 용어를 배운다고 하면 그 상황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프랑스 뭐 유명한 관광지에서 배운다라고 할 때 글로 다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가상현실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또 넘을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상황화가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냥 외워야 될 단어를 주고선 어떤 시간에 외우게 했고 또 다른 그룹은 외워야 하는 단어와 관련된 어떤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물체와 인터랙션 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했는데 그 얼마나 그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웠는지 비교해 보니까 두 번째 그룹이 그 가상현실에서 있던 그룹이 첫 번째 그룹보단 두 배의 단어를 많이 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써야 되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실제로 언어를 배운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그 씬들입니다.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요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 그 부엌 씬이 있어요. 부엌 씬에서 참석자들과 그다음에 그 가이드가 들어가서 손에 주어진 센서로 요리를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파티 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씬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엑스퍼트 가이디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좋아.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좋겠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은 무궁무진하니까 정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네. 근데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공간 안에서 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재미를 가는 게 중요하지만 언어 교육의 목적이 있잖아요. 언어 습득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이드해 줄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퍼트가 언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황을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의 난이도를 정해서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을 정해가는 것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들을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가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언어 목적을 목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가 같이 가상현실 안에 뛰어 들어가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데 어떤 소통을 하는 게 정해진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서 자 지금은 1장 이거 따라해봐 2장 따라해봐 하는 식이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같이 인터랙션 하는 것들을 봐가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쪽으로 이제 가이드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예,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리모트 러닝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처음에 이 리모트 러닝이 나온 게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리모트 러닝이 발전한 간단한 스토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 위에 MOOC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MOOC이 이뤄낸 성과가 정말 많고 저도 한 달에 강의를 하나 정도씩 듣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기공학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트랜지션을 했거든요. 이 트랜지션한 동안에 MOOC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을 성공하는데 MOOC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좋아서 콜세라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일률적인 컨텐츠를 준다던가 그리고 여전히 학습자들이 고립되어서 학습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메타버스 특별히 VR 안에서의 언어 교육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단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재미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언어가 쓰여지는 공간 안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반의 노력이지만 메타버스에서 교육, 특별히 언어 교육은 이 무기 가진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